안녕하세요. 오셨어. 저기 따님 다녀갔어요. 장미가? 아니요, 큰따님이요, 선미 씨. 어우, 애기 너무 이쁘던데요. 어우, 좀 할아버지 되셔놓고 그렇게 말씀도 안 하세요. 기다리다가 애가 너무 보채서 그냥 갔어요. 환자들 오라고 그래요. 네. 당신이세요? 네. 어서 와요. 당신이 시켰어? 뭐요? 선미 병원에 온 거. 선미가 병원에 왔었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뭘 했어요? 나 없는 새 다녀갔대.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그냥 오면 어떡해. 기껏 갔다가. 계셨으면 어떻게 부딪혀볼까 했는데 자신 없어지더라. 가자마자 부딪히나 좀 기다려서 부딪히나 똑같지. 하여튼 언니 그래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 그렇게 담력해가지고? 사랑에 물불 안 가리더니. 지혜나 얌전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애 바락바락 우는데 아버지 들어오셔봐라. 더 엉망진창 될 것 같고. 아버지 뭐라고 하실 거다. 간호사들한테 나 다녀간 거 아셨을 테니까. 결국은 용서하시는데 때가 문제야. 이번 엄마 생신은 틀렸어. 내 대신 네가 효도해. 맞다리 돼가지고 명색이. 부모 속만 썩이고. 속이야 뭐 결혼 문제나 썩였지. 다른 건 썩였어. 심성 곱고 공부 잘해. 넌 뭐 공부 못했니? 언니처럼 1, 2등은 한 번도 못했잖아. 아버지 마음 풀리시게 하려면 너 빨리 시집가는 수밖에 없어. 너라도 좋은 신랑감 얻으면 그나마 우연이 돼서 나 용서하실 것 같아. 방송국에 마땅한 남자 없니? 엘리트들 모이는데. 너무 엘리트들이라서 가까이 하기엔 뭐 당신이지. 넌 뭐 엘리트 아니야? 한물에서 노니까 신비감 없어. 장단점 다 알고. 아주 안 갈 거 아니면 노력 좀 해. 말했지만 여자 나이 서른 넘으면 너무 늦어. 이미 난 늦었단 생각 들어. 아무것도 모를 때 가야지. 남자에 대한 그럴싸한 환상 남아있을 때. 사회생활하면서 남자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고 나니까 결혼 못하겠어. 이 세상에 흙탕물만 있니? 도랑물, 강물, 바닷잔물. 그런가 하면 산골짜기 막디 맑은 샘물 있지. 사람 구만층이야. 응? 쓰레기 같은 남자 있으면 성인군자 있고, 응? 야비한 남자 있으면 착한 남자 있고. 너도 동화 속 신데렐라 공주는 아니잖아. 신데렐라 공주는 아니더라도 목노주점 아가씨는 아니지. 내가 뭐 백마탄 왕자 찾나?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그러면서 필이 꽂히는 남자 찾는데 아 그게 그렇게 어렵네. 아이고 아이고 학기나 하고 입놀이야. 아유 기집애가 그냥 초를 쳤어. 좋은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싫었던가 보지. 제대로 할아버지 만나고 싶었나 보지. 언니, 미용실 좀 갔다 오고 꾸며라. 어때, 집에서? 돈 없어? 왜 없어? 애 키우는데 뭘 얼마나 이쁘게 하겠니? 시집에 돈 얼마씩까? 아휴, 속상해. 사랑도 좋지만 정말 나도 한 번씩 속상해. 인생 돈이 다 아니야. 뭐 사랑은 다야? 사랑 영원한 거 봤어? 그런 말도 있다. 어? 문 안으로 가난이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 밖으로 달아난다. 사랑은 수포와 같다.
처음 한 입은 매우 뜨거우나 서서히 식어간다. 영화 러브 미 포에버? 그렇게 잘 알면서. 난 지금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도 너무 행복해. 너도 결혼해보면 알아. 엄마 아버지 30년 사셨어도 좀 서로 이해하시고 얼마나 보기 좋니? 이걸로 멋집네. 됐어. 동생이 모처럼 주는 건데 받아. 그것도 형제 자매 간 정이야. 빨리. 그래. 잘 쓸게. 깼다. 아, 안 돼. 조심해서 안 와.